정선 사북의 시골 초등학교가 요즘 유도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. 변변한 훈련장도 없어 빈 교실에서 훈련하면서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.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상대를 잘 넘기는 것만큼이나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정선 사북초등학교 유도 선수 18명. 작은 몸집으로 전국 유도판을 뒤흔들고 있는 어린 거인들입니다. 당장 올해에만 12개 대회에 나가 12번 모두 단상에 올랐는데 그간 차곡차곡 모은 메달과 트로피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. 단체전, 개인전, 남자, 여자부 할 것 없이 나갔다 하면 우승. 최근엔 이달 초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3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에서 여자 마이너스 44kg급 금메달을 비롯해 4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이렇다 할 훈련장도 시설도 없어 빈 교실 한 칸을 개조했지만 도복을 여미는 순간 눈빛은 국가대표급으로 돌변합니다. 이기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뿌듯해서 열심히 하게 되어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까지 되는 게 제 꿈입니다. 유도는 재밌고 시합 1등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. 도심 큰 학교와 비교해 지원은 적지만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똘똘 뭉쳐 훈련에만 매진한 결과입니다. 학교의 유일한 유도 선생님도 아이들 하나 보고 무려 11년째 유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국가대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제자들이 좀 저의 꿈을 대신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. 사북초 유도부 선수 중 두 명은 전국대회에서 1, 2등을 거머쥐며 전국 초등부 국가대표인 꿈나무 대표단에도 합류했습니다.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.